뿌듯한 그런 것도 있고. 아, 뿌듯하세요? 네. 그런 걸 타오면? 네, 너무 좋아요. 꽁짜. 꽁짜가 이렇게 좋지. 미시즈 간장 느낌 아니까.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더 그런 걸 아껴가지고 이번에 나올 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더 적게. 아, 어머님도 앞으로 나올 게. 어머니 아셨어요? 이번 달에 얼마 나왔어? 이번 달에 138 와트 예상이 아니 138? 138. 네. 138이야? 138이야? 138. 이런 대화를? 위기를 담기 한 시어머니. 다짜고짜 이번 달 전기 사용량부터 체크하는데 과연 174kW. 아이고, 더 많은데요. 자, 시어머니의 완벽한 패. 4일 동안 때 전기 안 켜고 물 안 켜고 얘네 집 가서 살을 따서 이겨야 돼. 아, 이겨야 돼. 전기요금 조금 내는 걸로 이겨야지. 며느리한테 지면 안 되지. 저희 그 강의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 듣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한 30W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랬다. 지금의 간장 며느리를 잊게 한 또 한 명의 스승. 제6대 미스터 간장 김재철 씨. 아는 것이 돈이요, 절약이 재테크다. 선생님이셨죠? 테스트만 받고 들어가서 강의 못 들었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졌잖아 이번 달에. 정말 억울해하시네요. 며느리가 안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잖아 그냥. 그렇다. 여기는 간장 월드다. 다음 날 고부에게도 평화가 찾아왔다. 가방까지 챙기며 나들이라도 가는 모양인데 집을 나설 때 불 끄기는 필수요.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었으니 그것의 정체는 뭐죠? 추석 때 쓰는 건데 이거 산 데다 갖다 주면 보증금 100원 있으니까 받아와야지. 100원이요? 어. 100원씩 모이면 얼마나 큰데. 누가 땅팥번 나와 안 나와? 단돈 100원을 위해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전진했나 보다. 드디어 도착한 가게. 이걸 안 받아. 왜 또? 원조 간장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다. 왜 심부름하세요? 이거 안 받는데 갖고 가야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간장 고부. 그렇게 두 번째 가게 방문이 이어지고. 부럽다 이제 이거 우리 이제 혼자만 땅파도 안 나오는 100원 소중함 아니까. 어디요? 너무 힘들게 왔다 갔다 하죠. 아니에요. 이거는 100원짜리도 우리가 주민들이 다 챙겨야 돼.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1년에 두 번이요? 예. 정정병. 그럼 두 번은 200원이야. 열심히 모아야죠. 야, 이거 도윤이 저금통. 소주병. 도윤이 저금. 전부 다. 백원의 미래를 함께 내다보는 고부. 그녀들의 이름은 위대한 미시즈 간장이다. 네, 고부간에 참 경쟁적으로 절약을 하시네요. 특히 그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그 홍보용 부채를 20년 동안 쓰셨다니까 참 인상적이에요. 네, 네. 특히나 며느리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를 만난 후에 이렇게 미시즈 간장이 됐잖아요. 정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집을 만나서 운명이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통영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집이길래 운명까지 바꿔놨을까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동양의 나폴리, 경남 통영. 9월의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수려한 풍경이 제작진을 맞이했다. 한산도가 한눈에 보이는 마을 진입로. 바다 곁에 선 자그마한 집이 바로 오늘 만날 사람의 집이다. 하나하나 손수 쌓아올린 돌담을 기반으로 다소 곳이 안쳐져 있는 집. 잔디가 깔린 마당엔 정겨운 살인문과 오래된 장독대들이 눈에 띈다. 누구나 이곳에 들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과연 이 친근한 검정 고무신의 주인공은 누구?